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체감 지지율은 훨씬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이 뭐냐? 9월이 경제 상황이 악화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대북 정책에 올인한다.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시갑을 좀 불려달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지지도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지도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국정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반등될 가능성이 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국정 지지율이 반전될 기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등락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기막힌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잠시 경기가 호전되는 것은 지지도도 살짝 오르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고서는 지지도 하락 추세란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뒤집는 기는 역부족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의 수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년도에 괜찮은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숫자로서 표시되고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반전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은 거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란 것은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현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란 것은 요행도 따를 수가 있죠. 그러나 큰 요행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면은 상황을 또 반전시키기 위해서 경제 정책에 손을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해온 다양한 선택들을 보게 되면은 경제 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킬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약해서 말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들이 높다야. 그것은 경제 상황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그런 기미가 내년도도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하락 추세를 멈출 그런 가능성도 낮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발표 지지도는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될수 있겠지만 체감 지지도란 것은 여론조사 기관에 발표하는 발표 지지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우리가 하나의 미래에 대한 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지지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책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유독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란 것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도 처음에 의도한 정책에서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빠른 게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정책의 속도를 좀 완급을 조절할 수 있고 좀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수 있지만 최근에 정부의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그 교조화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번 정한 정책은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의사라든지 비판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그런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집행하고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되면은 민간 경제 주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전년도와 같은 그런 잘못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민간 경제 주체들은 전망을 하겠죠.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면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모든 거래가 축소되고 축소가 되면은 또다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분명하게 현재 정책의 방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어려워지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그런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한 경제학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아마 이번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은 불행히도 역대 정부 가운데서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에코노미스트가 그런 주장을 펼친 걸 보고 저는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저 역시 그런 전망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정책 기조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성장률, 일자리 창출, 국가부채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최악의 그런 정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들이 높다. 물론 뭐 이런 과정에서 바깥 사정이 크게 변하면은 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죠. 그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 겸손이 있고 지적 겸손이 있죠. 인간적 겸손하지 못하면 사람이 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지만 지적으로 겸손하지 못하면은 특히 정책 입학가들이 지적으로 겸손하지 못하면 정말 큰 부작용을 낳게 되죠.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되면 고치면 된다. 그 고치는 것도 늦지 않게 빠르게 그렇게 고치면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고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아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아마 앞으로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들은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안 부분에서는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어떻든 모든 정책은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경제 철학을 크게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난국을 타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철학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예산 주도, 정부 예산 주도, 관 주도를 가지고 관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경제 난국을 타개하겠다. 그런 경제 철학을 고수하는 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고수하는 한 민간의 심리는 극도로 아마 악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부를 비판하자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철학이란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두 사람을 갈라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관 주도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예산 주도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만들인 자리가 얼마나 가겠냐.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겠냐. 그런 낭비된 예산을 이 세대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다 나눠서 비용을 치료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에 한국 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전직 일본 경제신문의 기자가 쓴 내용을 보니까 일본의 정책 당국자들이 1990년을 전후해서 버블 붕괴 시 때 거시 경제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경기를 급속하게 악화시킨 나머지 일본이 결국은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다가 20년에 잃어버린 20년을
맡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은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부담을 했다. 그리고 그 전직 일본 경제 기자는 자신이 샀던 아파트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그 절반 가격이 본인이 잃어버린 20년에 자기 몫으로 치른 비용이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초거대 예산을 편성하고 뭐 예산 낭비가 이룰 때 많이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죠. 그 비용을, 그 부담을 당대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두고 그것을 나누어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 신문을 이렇게 펼칠 때마다 항상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치려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가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도 없고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실시됐던 그런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책 효과에 대한 부작용을 직시하면은 항상 속도를 좀 조절하든지 방향을 조절하든지 그렇게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실시했으니까 우리가 실시했으니까 그것은 옳으니까 일체 비판이라든지 수정작업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필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리고 투자 심리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하려면 좀 충격적인 수준으로 시장 친화적인 그런 노선으로 갈아타겠다는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으면 경제 주체들이 절대 투자 마인드나 소비 마인드를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좌편향 정책을 그 지금까지 썼다면 사람들이 아 이제 뭔가 되겠구나,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뭔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를 주려면 우향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냉각된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소비가 일어날 수 없다면 무슨 돈을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더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하지 않고서도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죠. 성역 규제에 대해서 손을 보거나 그 다음에 그동안 절대로 이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으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권 입지 규제에 이르기까지 돈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전격적인 그런 방향 전환이나 쇄신 정책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가라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은 내수시장이 크고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로부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겼기 때문에 10년, 20년 불황이 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돈이 있었고. 그게 여러분들 10년, 20년 견딜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견딜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경제죠. 성장해서 계속 지갑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경제죠.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봅니다. 물론 지지도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대안이 돈이 드는 대안들이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실전에 옮길 수 있는 대안들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